네,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궁 내막증이 늘었습니다. 가임 기간에 임신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관심이 필요한데요. 생리통과 몇 가지 통증이 생겼다면 진단이 필요합니다. 건강365입니다. 가임기 여성이 특히 조심해야 될 병이 있습니다. 자궁 내막증인데요. 환자 수와 젊은 여성 비율 모두 늘고 있습니다. 자궁 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조직이 자궁 밖에 있는 겁니다. 갑자기 전에 없던 생리통이 심해졌다면 진단이 필요합니다. 네, 물론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 자궁 내막증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. 특히 생리통 외에도 성교통, 골반통, 배변통 등이 동반된다거나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자궁 내막증을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. 자궁 내막증은 생리혈이 역류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깁니다.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 모든 환자가 임신이 힘든 건 아니지만 임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. 네, 자궁 내막증은 발생하는 과정에서 면역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. 가임기 여성 대부분에서 생리할 때 아주 소량의 생리혈이 체내 골반으로 역류되지만 일부 여성에서만 자궁 내막증이 생기게 되는데 개개인의 면역 차이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자궁 내막증은 초기에는 무증상일 수 있으나 병이 진행될 경우 자궁과 연결된 난소와 난관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과 유착을 유발하여 임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임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자궁 내막증은 호르몬 요법과 수술로 치료합니다. 요즘엔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는 거의 남기지 않고 병변이나 유착된 부위만 없앨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수술 기구와 술기가 많이 발전되어서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, 그 중에서도 자연 흉터인 배꼽 한 곳을 절개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데요. 자궁 내막증 병변이 장이나 요관, 신경까지 심하게 침범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개복술이나 기존 복강경 수술과 예후는 비슷하고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전체 암 발생률이 30%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. 이 암 검진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죠. 건강365였습니다.